기다릴 필요로 제시되는 미래루킹 대표 김성종입니다. 오늘은 앞선 공지에 의해서 이제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옐로우 아이디 채널 여기 네 가지 카카오 친구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나는 안 깔려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북에서 오니까 그건 이제 세터민들 다 깔고 계시죠. 국민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에 이 카톡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42만 건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하고요. 하루 동안 카카오톡을 못 쓰겠다 막으면 당장 불편한 건 회사보다는 사람들이겠죠. 그만큼 이렇게 많이 쓰시고 계신데 오늘은 카카오 개념 그리고 나의 사업을 카카오를 통해서 어떻게 또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실화 습을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개의 친구들 할 거거든요. 이 중에서 나는 이 네 개를 다 알고 있다. 뭔지. 아, 지금 네, 그럼 여기 안 오십니까? 나는 카카오 스토리를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 봤으시고요.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 아이디 있으세요? 네, 아이디 쓰셨고 그다음 스토리 채널. 스토리 채널 안 하시네요. 네, 카카오톡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옐로 아이디. 먼저 지금 이 네 개 중에 없다라고 하는 어플들을 지금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다운을 좀 받아주세요. 자, 보시고 옐로 아이디. 음성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 배우셨죠? 옐로 아이디. 아, 미국에서 오셨네요. 관리자라고 나왔답니다. 네.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 이게 설치돼 있어야 아이디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페이스북에서 카카오 아이디를 달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 카카오톡에서 아이디가 안 달라졌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옐로 아이디는 자 다음 하고 계시고 네. 받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의 카카오 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은 바로 주 기능은 메신저입니다. 네. 1대1 메신저가 주 서비스고요. 플러스로 우리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단체 카카오톡방. 그래서 줄여서 단톡방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밴드같이 동창회나 모임이나 어떤 기관들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단체 문자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 게 단체 카카오톡방입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카카오 스토리는 뭐냐면 모바일 SNS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쉽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타임라인과 비슷하다. 페이스북의 프로필 기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자, 페이스북을 가보시면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뉴스피드라고 뜹니다. 여기. 나와 관련된 친구들의 소식, 또는 내가 댓글 단 거, 좋아요 누른 거,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한 곳에 다 나오죠. 이 기능을 벤치마킹 한 게 카카오 스토리. 자, 보시면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카카오 스토리 제일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페이스북이랑 이동하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 소식, 내 채널 소식, 내가 좋아요 누르는 것 이런 것들이 비슷한 형식으로 그대로 다시 보는 게 카카오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SNS는 카카오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토리 채널은 뭐냐? 채널은 페이스북에도 내 개인 프로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는 뭐냐면 기업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페이지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거는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지는 기업이 내 고객들, 그리고 기업 간의 기업,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고객을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페이지고, 거기서 카카오톡은 스토리 채널이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옐로 아이디는 뭐냐면, 같은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1대1 상담 같은 거 있죠. 고객들이 문의나 전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특화시켜 놓은 게 옐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 설명드렸는데, 모르셔도 돼요. 실습하면서 같이 해볼 거니까. 자, 일단은 다 네 개 다 다운받으셨나요? 자, 다운부터 받아야 되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 옆에서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저기 와이파이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LTE 잠깐 수업 중에는 사용하시는 게 빨리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카카오톡부터 오늘 4개 중에 첫 번째 카카오톡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카카오톡은 다들 많이 쓰시니까 잘 아시죠? 네. 주로 이제 메시지나 우리 아들, 딸들이 집 빨리 안 왔을 때 어디냐, 빨리 와. 되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것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들을 몇 개 이렇게 넘겨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정중에 보시죠? 요거 한번 클릭해주세요. 요걸 클릭하면, 아래 네 가지의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친구 목록 편집 관리, 그룹 만들기, 그룹 관리가 있는데 그룹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만들기는 뭐냐면 지금 친구들이 뭐 100명이든 전화번호 수대로 다 추가가 되어 계시죠. 네, 그 친구들을 한 그룹으로 모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점 세 개를 보이는 이쪽에서 아 제일 첫 번째 여기 이건 사람을 누르고 아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점 세 개를 눌러주시고 네 자 그리고 지금 그룹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들어가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친구 추가 제일 첫 번째 이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세 개 눌러주시면 세 번째 그룹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아니면 가족 또는 단체를 이름 하나 써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안 뜨는데요? 이렇게 뜨는데요? 안 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이건 아이템인데 쭉 기록해온데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한번 들어가서 카카오톡 눌러보시고 업데이트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안 뜨신 분들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이 어플 4개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붙이고 있는 스토리. 업데이트 한 데가. 네, 이게 최신 얼마 전에 추가가 됐습니다. 아이폰에 어떤 거 같아요? 아이폰이요? 아이폰은 원래 좀 많이 범내로 되는데. 아이폰도 한번 업데이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관리자. 옐로 아이디 관리자를 넘 다운 받아야 돼요? 네. 옐로 아이디 관리자. 여보세요? 예. 예.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도 여기가 나오는 거 어때가 됐다는 거. 자, 이미 계신 분들은 그룹 다들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안 계신 분들은 이제 계속 진행해주세요. 다음으로도. 지금 다운이 조금 느리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먼저 화면부터 보시고 안 되는 거 메모하셔서 어렵진 않아요. 보시고 아시는 것들이니까 천천히 나갈게요. 자, 다들 이제 그룹 자, 그룹 다 만들어 보셨어요? 그룹 만들어 지셨어요? 네. 자, 그룹을 만드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그룹 이름 봤을 때 클릭을 하면 거기에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같이 바뀌어 나와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체 톡방 단체방 많이들 있으시죠? 근데 거기 자 여기 집중해주세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시면 나의 영업 목록처럼 나옵니다. 거기서 자 여러분들 지금 초대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영업 목록을 하나 클릭해주세요. 저 카카오톡 있어요. 카카오톡 하고 자 이런 식으로 2명 이상, 3명 이상이 돼 있는 방을 단체 톡방이라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카카오. 카카오 뭐야? 스토리 채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스토리 채널. 여기에 석상자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네, 거기를 눌러주시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앨범 필요 일정이 있습니다. 자, 앨범은 뭐냐면 이 단체 톡방에서 나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올린 사진들이 여기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채널. 자, 예를 들면 누가 같이 우리가 팀끼리 여행을 가서 사진을 다 단체 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한 달 뒤, 두 달 뒤 그걸 다시 찾고 싶은데 위로 다 올라가기 힘들죠. 그럴 때는 앨범을 누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투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투표를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요일날 만날래, 주말 토요일날 만날래. 이거를 여기 있는 단체 톡방 사람들에게 투표를 공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새로운 투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번 9월 추석 전에 한번 모임을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제목을 하는 거죠. 9월 추석 전 모임 날 정하기. 이렇게 하고 선택 항목은 뭐 9월 20일
다음에 9월 21일. 날짜도 되고 시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감 시간도 점해서 투표 기한을 딱 정해놓으시면, 자, 복수 선택, 선택, 항목 추가를 멤버들이 알아서 또 더, 자, 나는 9월 21일까지 말고 9월 23일 나오고 싶다. 이렇게 허용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투표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우측 상단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투표하는 창구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표를 여기서 투표를 하게 누르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 나는 9월 21일 날 선표를 던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단체 독방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정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들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났어요.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 그렇게 되면은 모임장 또는 뭐 모임을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일정표에다가 날짜랑 장소랑 모임 제목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혹시나 모르셨던 분, 투표를 안 하셨던 분들도 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투표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요거까지 다 해보셨죠?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해보세요. 네. 자, 조금 빨라요. 팩스가 와서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네. 투표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어디 들어갔냐면 우측 상단에 석삼자를 눌러주세요. 석삼자. 그 다음에 가운데 투표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건 지금 제가 하나 만든 거고요. 자, 하나 더 만드시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플러스. 안 되신 분들은 새로 투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가 제목이고 그 밑에 선택 항목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투표할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이 앉아가지고. 네. 무엇을 물어볼까요? 제목, 투표 제목.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은 뭐 기울 1번, 2번, 3번 하듯이 하나씩 내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내가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하고 넣어주시면 되고 밑에 마감 시간. 멤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예를 들면 투표 안 하는 사람은 뭐 명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이제 추가로 하신 말씀들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복수 선택. 나는 9월 20일도 되고 21일도 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복수 선택 하는 거라면 항목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1번도 좋고 2번도 좋다. 자, 여기 하나 밑에 선택 항목 추가 허용은 뭐냐면 내가 투표를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함을. 나는 이게 4번도 넣고 싶은데 5번도 넣고 싶은데 하는 거를 허용하겠다 라고 하는 게 선택 항목 추가 허용입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투표가 항목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여기. 필수 항목들을 다 채워주시면 확인이 이렇게 뜹니다. 간단해. 나 아직 나 안 뜬다. 그다음에 투표니까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이게 다 만드니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투표 한 번씩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 아세요? 공지?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글이 뜨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누르시면 이거는 움직여도 안 사라져요. 자, 요거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가 일단 글을 하나 씁니다. 메시지를 하나 보내요. 우리 단체 톡방에. 예를 들면 뭐 9월 30일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만나자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꼭 눌러보세요. 내가 쓴 글이든 아닌 글이든. 이렇게 복사 삭제 전달 공지가 나와요. 거기서 제일 밑에 거 공지를 누르면 제 상단으로 오세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나의 글이든 나의 글이 아니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하나 고릅니다. 저는 요거를 하나 골라볼게요. 요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작업 선택이 나오시죠? 네. 거기서 제일 밑에 있는 공지를 누르시면 그의 공지가 뜹니다. 자, 요거 다 되셨나요? 자, 안 되시면 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되셨으면 말을 해주세요. 다른 걸 공지하면 그전 거는 없어지고 계속. 네,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씩만 올라가도 그저 없어지고요. 공지사항을 내 다른 공지가 없는데 내리고 싶은데. 자, 그러시면 자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네이버. 네, 그러면은 다시 열지하는. 저거 누기를 하면 컴퓨터 넣었다. 그러면 저만 다시 안 보는 게 됐나요? 네, 나만. 나만 안 돼. 네. 나만 안 돼. 또 그 사람이 필요 없으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공지를 하는 기능이 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정말 단체 톡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알림. 요거 알림 끄기. 자, 여기를 알림을 클릭 클릭하시면은 온, 오프, 온, 오프로 바뀝니다. 이 알림은 뭐냐면 여기에 글이 하나 올라올 때마다 진동이든 알림이든 계속해서 카톡거리는 거예요. 가끔씩 막 일하고 있거나 밤 늦게인데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게 카톡에 엄청나게 올린 데 있죠. 나는 분명히 진동했는데 진동도 계속 올려 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림 끄기입니다. 요거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확인할 때는 알림을 ON 하셔도 유망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알림 다시 한 번. 예. 자, 단체 톡방 들어가셔서. 자, 석삼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알림 쪽. 자, 알림을 이제 해보셨으면, 자,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목록은 대화 목록이에요. 근데 처음에 단체 톡방이 만들어지면 사람 이름으로 쫙 이렇게 제목이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한 개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게 같은 사람이 또 여기도 들어있고 또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많아지면 이게 뭐가 뭔지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단체 톡방의 제목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체 톡방을 꾹 누릅니다.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단체 톡방을. 그 메뉴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나오셨네. 네. 자, 그 다음에 뭘 누르면 되겠습니까? 자, 요걸 한번 눌러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죠. 최초에는 사람 이름들로 쫙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초대되신 분들. 그거를 X를 누르셔서 다 지우세요.
한꺼번에 삭제를 하시고 내가 아는 모임 이름이나 단체 이름을 거기다가 대신 기입해 주시면 깔끔하게 채팅방 이름 설정이 끝납니다. 자, 요거 하셨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네. 자, 받으신 분들은 상단에 확인 눌러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알림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오늘 강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쇠를 만들 거예요. 내 집키. 자, 여기 이렇게 정색이 있는 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톱니바퀴 보이시죠? 예. 톱니바퀴 클릭. 그 다음에 카카오 계정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당신의 계정은 이 메일과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런 모양이 안 나온다 하시면 됩니다. 네. 계정은? 자, 그 계정을 이제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옐로 아이디나 그 다음 카카오 스토리 모든 게 다 연동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게 막 분산돼 있었거든요. 스토리 채널 다르고 카카오 스토리 다르고. 근데 이 계정 하나로 이제 그 서비스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거를 꼭 외워놔라. 아, 저 외우는 거 못 믿습니다. 숫자권에서 적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계정 변경해도 되나요? 변경, 네. 변경은 이제 비밀번호 변경이 되는 거고요. 계정, 계정 자체는 안 돼요. 네. 한번 정하면? 네.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하는 그 계정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최초에 로그인할 때 쓰는 거고 아이디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먼저 로그인해야 돼요.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고 요거를 꼭 적어두시거나 적어두시는 거를 원합니다. 아니시면 내가 이 카카오 계정 오는 방법을 알아두셨다가 까먹을 때마다 여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안 만들면요? 이제 나중에 로그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다른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채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다시 만드시게 될 거예요. 이메일 쓰시는 거? 네, 저 같은 경우 네이버로 보내주세요. 주로 쓰시는 이메일을 써주시면 돼요. 네. 요거로는 하셔야 카카오 스토리랑 채널이랑 다 개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왔는데, 금요일 왔는데 뭐 하나라도 건져 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다시는 말이다. 이름을 만들었으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지? 아, 그 다음에 뒤에 골뱅이 하시고 뒤에 써주세요. 끝까지. 그 전체가 아이디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에서 이름을 만들어 드림프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그룹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확인을 누르면 왜 없어지고만. 그럼 이제 비밀로
이렇게 해서 그룹 만들게 해서 이름을 쓰면 여기에 누구 그룹으로 들어갈 건지 아직 체크는 안 했잖아요. 아, 이거는 신규 그룹 만들 때. 이건 신규 그룹 이름 만들 때. 그렇죠. 아이고. 이미 만들어 있는 건 그룹 이름만 넣은 거야. 아니, 그룹 이름을, 아니, 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룹 이름을 먼저 만들었는데, 아직 그룹 이름을, 그룹을 안 만들었는데, 어디 갔나 이거지? 파워 네, 다 되셨으면 파워 만들니까? 어, 근데 그 넥스고요. 다시 1번 재입력 한번 해주세요. 똑같이 아까 위에 쓰셨던 것처럼 비밀번호까지 가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카톡 좀 만들어 만들어 메일로 인증번호 가능해요. 한메일 다음 메일 여기 메일이 하나 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다 보죠. 비밀번호 재생하는데. 재생하는데. 예전에 특수문자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특수문자 넣어가지고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네. 자,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변경하라고요. 내 메일로 인증 그 받으라고 하는데 안 내요. 이거 메일로. 네, 그거 메일. 어머니가 카카오톡에 쓰실 아이디는 5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5로 시작해서 지메일로. 지메일은 네이버 주소를 이걸 로그인 해주세요. 1번은 비밀번호 몰라. 아니요, 이거요? 이게 왜 이게 검색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모르세요? 아, 그래요? 변경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여기 메일로 이제 인증 메일 갖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핸드폰을 사면서 내가 지메일 비겁지 이거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라. 야, 아, 이걸 몰라요? 그래요. 해야 되는 거. 이건 작가. 글자리? 예. 여기 새로 쓰시는 거 비밀번호를 넘기고 생각해 비밀번호를 넘기고 말하는 거. 아니, 대신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로그인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다시 변경을 해서 제가 쓰던 거니까.
이번에 사진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카카오 아이디를 진짜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따로 컴퓨터로 찾아드릴게요. 자, 계정 만드신 분. 아직 안 되신 분 그래요. 네. 자. 비밀번호. 두 분은 나중에 컴퓨터로 컴퓨터로 비밀번호 받아야 돼요. 네, 찾아드릴게요. 거기 더 훨씬 빠르실 거예요. 컴퓨터 망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계정을 이제 다 자,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 스토리로 들어가요. 이 화면이 뜨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를 다운로드 잘해주세요. 카카오 스토리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의 개인 뉴스 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라인처럼 내 친구들과 나의 소식 그리고 내가 구독한 채널 그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상단에 이렇게 소식 내 스토리 찾기 더보기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글쓰기, 사진, 동영상, 장소 즉 내가 호스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하단에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글쓰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작성을 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놀러 왔습니다. 아니면 지금 어떤 워크샵 진행 중입니다. 관악소셜 수업 중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관악소셜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조그만 거 그걸 누르시면은 사진 동영상 링크 중에 하나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사진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수업 사진이다 아니면 여행간 사진이다를 첨부를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카카오 시작. 이것도 지금 글쓰기.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글쓰기 제일 밑에 왼쪽 하단에 동일 다 계속 다 해주세요. 말은 눌러볼 수 있게. 자, 동영상은 네, 그 누르시면 동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짬짜를 먹었거든요. 사진이 한 장씩만 올라가요? 여기서요? 네, 사진 지금 찍고 두 장을 찍었는데 한 장 없어지고 한 장만 생겼어. 최대 지금 20장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게요? 네. 쭉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 저 계속 클릭이 되죠?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사진을 찍어. 네. 찍어요. 자, 했더니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네, 완료. 자, 여기 사진 한번 다시 클릭해보세요. 여기 사진. 다시. 자, 사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의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쫙 나오죠. 자,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메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진기 모양, 하나는 GIF. 만약에 먼저 찍었잖아요. 만약에 사진기 모양은 찍으면. 눌러보시면 지금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에서 찍은 거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사진기 모양입니다. 이거 체크해줘. 네. 그래서 봐요. 사진 이 올리는 거.
다른 사진기도 있거든. 네. 여기 다른 거 찍었거든요. 이거는 여기 나오잖아. 이게 전성하면 여기 올라가면 전성을 거쳐서 이게 누르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요, 저기 이 본문에다가 글씨를 쓰고서 사진 올리고 싶은데 이게 댓글로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글쓰기 하셨어요? 글쓰기는 위에가 되고 내가 사진 올렸더니 댓글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런 거는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뭐가 한번 먼저 눌러지고 난 다음에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네. 글을 한번 이미 쓰신 거 아니에요? 완료 카메라로 찾으니까. 예, 카메라를 찾다가 이렇게 됐어요. 완료를 누르신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글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수정을 하려면은,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정까지 배운다면 해야 되겠다. 여기. 친구가 저보다 빨리 나오신 거죠? 아니, 아니, 여기 폰 눌러봐. 자. 이거? 아, 여기는 아닐 것 같아. 수정하겠다. 삭제를 해고 다시 해야 되겠다. 지시합니다. 아, 동영상 여기서 사진 들려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눌렀잖아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건 이상하게 없어져가지고, 희한한 애가. 그냥, 예를 들어서 했다. 그리고, 사진기를 눌러. 그럼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다시. 사진 찍는 것까지는 아직.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나오는데 GIP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거 눌러 여기서 누르면 되지. 아까 확인하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동영상을 이렇게 카메라 나오죠. GIP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GIP는 우리가 움짤이라 그래요. 움짤. 움짤이 뭐냐면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막 끊겨서 움직이는 영상 같은 것도 아닌데 사실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자, 움직이죠, 이렇게. 찍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 글쓰기 들어가셔서 플러스의 사진. 아니, 여기다. 자, 사진을 누르시면 우측 하단에 빨간색 GIF 보여집니다. 사진 누르면 사진 누르면 우측 하단에 GIF가 있죠.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글 쓰기 전에 미리 사진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자,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 글 쓰기 들어가셨어요. 예. 그다음에 플러스 좌측 하단에 플러스 그다음 사진. 네. 그다음 우측 하단에 GIF 네. 그거 눌러주시면 네. 비디오 녹화하듯이 버튼이 나오죠. 네. 그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10초짜리라고 생각하시고 쫙 돌려보세요. 아 빨간 거를 돌리고요. 그러면 GIF하고 동영상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해보시면 알아요.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자 빠르기 나오죠. 빠르기. 자 반복을 하면은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고요. 한번 하면은 한 번이 끝이죠. 그다음 속도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사람들 여행지 가서 점프할 때 찍는 네네. 샷. 그런 것들 하면 되게 이쁘죠.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다 올라. 그러면 이 카카오 스토리에서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해도 페이스북은 인식이 안 돼요. 한 장으로 딱 나와요. 아 그러면 저기 갤러리로 들어가서 이거를 저장시켜도 카카오스토리에서는 볼 수 있고 갤러리에서는 그렇게 못 본다 이거죠? 갤러리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로 여기는 카카오스토리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자 다 되셨으면 완료 눌러보세요. 자꾸 보면 정신없습니다. 멀미랑 이런 번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완료를 누르면 아까 사진이 있던 곳으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자 옆에 뭐 이모티콘 넣으실 수도 있고요. 플러스 오른쪽에 그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알림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물방울 모양은 오늘 이제 파업하시거나 가게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참 좋아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위치. 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 이제 설정, GPS를 켜라고 나옵니다. 켜주셔야 돼요. 지금 재밌죠? 자, 지금 설정하는 거, 위치 설정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설정하는 거. 가게 하시는 분이나 내가 어느 이런 오프라인 모임 경로를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해주시면 좋아요. 자, 켜주시면 장소명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대방역이다. 네, 여기도 넣을까요? 신사시장 고객 네, 안 나와. 나오진 않네요. 어디로 들어가서 한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물방울 모양 보이시죠? 네. 이건 GPS입니다. GPS. 이건 다 똑같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GPS가 꺼져 계신 분들은 설정하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켜달라고 나올 거예요. 켜시면 돼요. 나는 이용 약관이요. 네, 이용 약관 동의 눌렀죠. 동의 다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GPS가 이제 딸랑딸랑 켜진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면 장소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제일 상단에 나와요. 거기서 내가 방문한 이 포스팅에 나온 장소를 찾아주시면 돼요. 검색을. 자, 저는 신사시장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여기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 밑에 신사시장에서라는 게 나오죠? 네.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신사시장 지도가 나오겠죠? 네. 또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낯집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어디 뭐 무교동 낯집집이라고 GPS로 이렇게 해놨어요. 클릭하면 찾아가기가 쉽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훨씬 쉽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네, 그럼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전체 공개, 친구 공개, 나만 보기. 자, 우리는 자, 모든 걸 오픈으로 하는 비즈니스로 가겠죠. 실제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눌러야 되죠. 완료 눌러주시면 이제 스토리가 근데 없어져. 글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사시장에서 하면 동영상을 먼저 만들었던 거 같아요. 글이 안 나와요. 난 거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글이 안 나와요. 여기 밑에 글자만 나와요. 어떻게 해서? 자, 그러면은 제일 상단에 내가 작업했던 글들이 쫙 같이 나옵니다. 했다 치고 완료를 하면은 이제 지도 자, 1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5시까지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인사원 종이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대학교 지금 4학년 2학기고 미래도시라는 이제 소셜 여행 그리고 온라인 장이 마케팅 대행 하고는 이제 분야로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1인 기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같이 팀들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룹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라서 오늘 계속 초청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카카오톡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카카오톡에 같이 지금 나누고 있고요. 저는 좋아하는 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 겨울에는 40일 정도 남미를 갔다 왔어요. 오. 네, 페루를 시작으로 해서 볼리비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5개국으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 아니죠. 얼마 전이죠. 올 6월부터 8월까지는 유럽 8개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오. 그래서 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영국 이렇게 8개국으로 갔다 왔고
내년에는 아프리카를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공단하는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앞에 있는 청년이 싸돌아 다니냐, 여행을 많이 다니냐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꿈이 전 세계 200개 마을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마을이라고 하면 온라인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 마을이 곧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꿈을 갖게 됐냐면 서로 이렇게 각자 지내다 보니까 부담 없이 나 하나 정도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밥을 잘 만드신다든지 나는 그 만든 밥을 맛있게 먹고 싶다든지 서로에게 좋은 거잖아요. 나는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나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면 규모가 크면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해서 가장 먼저 제가 그 나라에 가보는 게 언제일 것 같아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 여행을 하는 곳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랑 그다음 젊은 청년들에게 여행을 컨설팅을 해주는 것들을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여행을 싸게, 재밌게 혼자만 가는 여행이 아니라 거기서 당신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인맥들을 구축할 수 있는 것. 왜냐면 폰 하나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공짜로. 돈 없이도. 언제든지. 인터넷 계산을 가져오세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 지금 관악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악 주민분들과 마을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오늘 안 했어. 오늘 만난 인연들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서 카카오톡을 조금 더 잘 알아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저는 아직 젊고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움 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 계속해서 교류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개가 조금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지하에 요거는 재밌으니까 모임 가셔서 한번 꿈치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시지 마시고 각각의 카카오 스토리를 봐주시면 자 카카오 스토리의 친구랑 카카오톡의 친구는 별개입니다. 잠깐만 뭐라고? 카카오 스토리 지금 보시고 계신 친구랑 네. 내가 연락처에 저장되면 자동으로 뜨는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는 별개예요. 자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내 친구들로 갚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찾기 보이십니까? 제일 상단에 소식 내 스토리 찾기 더보기가 있어요. 자 아, 카카오 스토리로 들어가야 돼? 네 지금 카카오 스토리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들어가세요. 카카오 스토리라고 예. 찾기 상단에 찾기 있습니다. 찾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뜨는 해시태그 추천 채널 추천 친구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거기서 추천 친구에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시면 카카오톡 머리 같이 생긴 거 하나 보이세요? 추천 친구 보입니다. 네 그렇죠. 요거요. 뭔가? 네, 카카오톡 머리가 지금 이만한 곳에 보여요. 카카오톡 친구 카카오톡 머리 추천 친구의 그대로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잡으세요. 네 여기 여기 카카오톡 머리가 다들 찾으셨죠? 거기서 내 친구들을 내 카카오 스토리 친구로 어떻게 초대가 가능한 거죠?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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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친구들 찾기로 와서 하기 싫은 사람 아니었는데 그럼 제가 하세요라고 하는 거 안 하실 거잖아요. 오, 나 하고 있어. 근데 안 가고 열리는 건 처음에 열리는 건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내 친구들을 추천하는 친구를 카카오 친구를 스토리 친구로 담으실 수 있다. 그냥 붙이만 하면 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빨간색 걸로 바뀌죠, 이렇게. 머리가. 네, 바뀌기 전에 빨간색으로. 자, 친구 추가까지는 이제 시간 내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글씨가 작냐? 옆에 사람은 글씨가 큰데 그거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글씨 크기 조정 한번 해볼 겁니다. 오경생 글씨 있고 오비즈는 안 보시는 거 보시겠어요? 화면에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글씨 크기 조정하는 거는 더보기 눌러주세요. 없는데 이거는? 더보기 옆에 있는데? 나가야죠.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톱니바퀴 설정 눌러주시다. 설정. 자, 누르셨으면 하단으로 쫙 내려가 보시면 글씨 크기라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라고. 제일 밑에 가장 손쉬운 사용에 여기 글자 크기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시면 크게 아주 크게.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뒤로 가기 누르시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는 안 되냐? 안 됩니다. 아주 크게가 최대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 설정이 많은데요.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시간 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일단은 크게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했던 거는 글쓰기, 사진 넣고 동영상 같은 움직이는 파일 만들고 지도 추가 요것만 기본적으로 하셔도 쓰시는 데는 무방하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지도 추가가 잘 안 되는데 지도 추가는 글쓰기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 다른 친구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시는 것들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예. 네.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여기 이런 것들 보이시죠? 하트랑 댓글. 보드리면은 좋아요, 멋져요, 기뻐요, 슬퍼요, 힘내요. 여기 이제 페이스북이랑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페이스북은 하나만 돼. 그리고 소식에 가시면은 그리고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건 이제 다른 SNS 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 좀 수중성 그래서 멘탈도 좋아해서 자 나머지 이제 스토리 채널이랑 옐로 아이디 남았는데 요거는 한번 맛만 보실게요. 오늘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채널 중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이죠. 꽃보다 여행 SNS라고 해서 제가 관련된 소식들을 여기다가 올려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는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와서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면 소식밖에 없습니다. 소식밖에 소식. 네. 내가 그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관리자가 글을 하나 쓸 때마다 알림이 뚜루뚜루하고 가요. 반대로 보면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한다. 새로 메뉴를 해요. 이벤트를 해요. 신장 개업을 해요. 구독자가 많아요. 내가 글을 하나 올리면 그들에게 알림이 따다닥 가겠죠. 이 알림이 어디로 뜨냐? 카카오 스토리. 아까까지 썼던. 거기에 떠요. 뭐 이벤트면 이벤트. 옐로 아이디에서 직접 하고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해요. 옐로 아이디도 가능하고, 여기서 가능해요. 채널을 전혀 쓰지 않고 옐로 아이디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셔도 돼요. 이제 옐로 아이디랑은 이제 조금 더 다른 게 있는데,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읽는 사람, 내가 소식을 받는 구독자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웃긴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새우똥이라고 그러는데 구독자가 240만 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카카오 스토리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채널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채널 검색. 자,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셔서 찾기 눌러주세요. 자, 찾기 누르시면 제일 상단에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거기에 채널을 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꽃보다 여행이라는 걸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제 거니까 제 거 빼고 다른 게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꽃보다 여행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세요. 찾기에다가 여기다가 꽃보다 여행이라고 무슨 검색을 하죠? 스토리 검색을 해. 네, 스토리 검색. 꽃보다 여행 채널이 두 개가 나오시죠? 예. 네. 거기 내가 원하는 거를 플러스 눌러주시면 돼요. 검색 결과 그러면은 소식 받기. 소식 받기. 플러스 누르면 이제 그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식 플러스 해야 돼요. 플러스 눌러요? 네. 이게 시간이 맞고. 다시 클릭을 들어가셔서 다시 제거 한번 눌러요. 언제 되게 들어갔다가 그런 거. 넣었다 뺐다 구독 완료, 구독 신청, 구독 뭐 탈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가게 손님한테 저희 구독해주세요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이디나 그 사람의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채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예로 아이디에서도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느냐 누구 있는가 내 회원인지 확인할 길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 옐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돼 있는 그런 채팅 목록들이 쫙 같이 나오고 근데 채팅이 상대방이 나한테 채팅을 보내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때 누구 누구 선택해서 보내는 경우에 일반 메시지를 말씀을 해놓고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도 서로 대화하는 목록이 일주일 뒤면 자동으로 다 사라져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남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꾸준하게 누적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실상 답답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스톤이
여기 찾기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추천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추천 채널. 주로 인기 있는 채널들은 크게 이제 뭐 육아, 다이어트, 건강, 미용 이렇게 하는 채널들이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항상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지금 뜨는 샵은 뭐냐면 샵이 해시태그라는 겁니다. 해시태그. 그래서 해시태그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태국 짬뽕 뭐 이렇게 마카롱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죠. 태그와 함께 그거를 누르면 태국에 들어 태국이라고 해시태그를 단 모든 포스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쓸 때 여기다가 짬뽕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짬뽕이라고 그렇죠. 달면 나중에 짬뽕이라는 해시태그를 누가 검색을 하면은 내 글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책갈피 같이 표시해 놓는 거 있죠. 태그 달아놓는 거. 고해렴이라고 보시면 글 쓸 때마다는 자기가 상대방한테 검색 키워드 하고 싶은 거 키워드가 있으면 앞에 샵을 눌러놓고 계속 글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신대방에서 음식 장사를 본다. 짬뽕집이다. 그러면은 해시태그에 신대방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대방 짬뽕. 아니면 세 번째는 신대방 맛집.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밑에다가 하단에 써주는 거예요. 키워드 프로그램처럼. 그 다음에 아까 지도로 추가까지 하면은 다 찾아오기 쉽겠죠. 본문 쓸 때 해시태그를 해줘요? 네. 본문 쓸 때. 본문 쓸 때. 지금 찾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해시태그를 찾는 거 없죠. 어떤 분인가 본문 쓸 때 해시태그를 하고요. 제일 밑에다가 또 그 키워드를 같이 키워드를 카테고리처럼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해시태그는 사실 카츄아 스토리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의 키워드. 아 아이디로 그 카카오 아이디로 친구 찾기 그런 거 없지? 여기 바로 똑같은 데다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스토리 이름, 아이디, 채널 태그, 장소. 여기서 모든 셀럽폼 회원 다 같이 하시면 돼요. 아, 카카오 스토리에서? 네, 카카오 스토리에서. 고객 그 뭐야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카카오 채널하고 카카오 그 제로 아이디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지 않나요? 제가 가서 보는 거는 제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띄우는 공식이에요. 그냥 옐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의나 컨설팅 개인적인 1대1 톡이 가능한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옐로 아이디를 쓰시는 곳들이 좋은 게 병원들 있죠. 병원이나 그런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안과 같은 경우에도 라식 라섹 문의를 하면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숙박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지식인 분한테 답변해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대1로 그 회사에다가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창구를 하는 거죠.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그게 옐로 아이입니다. 스토리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스토리 채널. 오늘은 요거까지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채널에 들어갔는데요. 자 스토리 채널 나가서 스토리 채널로 들어갔는데요. 스토리 채널 요렇게 생긴 집입니다. 팩맨 같은 집.
없으신 분들은 나와 받아주세요. 나오니 안 받아줘요. 자, 지금 받으신 분들은 자, 왼쪽에 여기 메뉴, 왼쪽 상단에 메뉴 보시면 새로운 찾아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만들어져요. 아직 다운 중이시네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사업 체면이다.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본인을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채널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내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은 나의 컨텐츠들을 소개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채널이에요. 채널이라고 하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이라고 보다는 이제 내가 구독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알림이 가능해요. 알림을 쓸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 주 대상층이 30, 40대 주부라고 젊은 친구들은 거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쓰고 어머니들 아이를 가진 여성들, 주부들, 카카오 스토리로 여행하는 거, 애기들 사진, 요리하는 거 엄청나게 공유고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 아이템이 그 주부들 연령층 대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운영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채널은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를 둘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직원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관리자는 필요한 아니요, 하면 상관없어요. 아, 몇 명이 상관없어요? 네. 그럼 내 계정으로 들어가는 아니요, 자기 계정으로. 자기 계정으로 해줘요? 권한을 위임하는 거. 나는 내가 잘하는 거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 공유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대신에 만드는 건 내가 만들고 계정만 내가 만들고 채널에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들고 채널만 만들고 네.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왜냐 내가 관리자를 또 그 사람이 나가면 잘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전권을 다 위임할 수 없으니까 그럼 관리자 임명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만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업체 사장님이 만드셔야 돼요. 우리 소비자는 검색을 하려고 하면 스토리 침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야만이 아까 우리 찾기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QR코드로 만들어서 바로 찾는 방법으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서 찾으면 되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채널 만드는 사업자 등록증 넣으시고 좀 오래 걸린다는데 저는 하루 사업자 등록증 없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어 그건 나의 기억이 그래서 어떤 업종인지 다 적어놔요. 사업자 번호랑 그 다음에 사업자 그 사본이 있죠. 네. 나의 사업자 내 사업자 사업하시는 그런 거 이거 필요가 없네?
주변에 혹시 사업하시는 데 없으신 분들은 이제 권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아, 그 카카오 아이디로 주면서 카카오 쪽 연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연결해요? 나한테 정보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보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네. 여기 친구 추가하는 거 있습니다. 친구 추가? 천천히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 사람 네. 머리 있는 거 있죠. 네. 플러스 되어 있는 거. 네. 거기다가 그 사람이 준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를 치시면 돼요. 거기 네. 하나만 예를 들어도 역할이다 한다는 그 스토리 채널 아이디로 검색할 수 있는 아이디. 뭐 약간 이거 아이디 어떻게 그런 거 빠졌지? 소개는 이제 고춧가루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내 사업체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야 되지. 교육인지 서비스인지 뭐 식당인지 이게 큰 너무 여기 보시면 되죠. 이게 다예요. 네. 안 찾았어. 검색해요. 채널 대표 검색어 안 찾았네요. 요거 고춧가루는 안 돼요. 사용 불가되죠. 따로 써주시고. 네, 지우시고. 단국수. 단국수 꼭 있겠네요. 자, 닫으시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글쎄, 이거 결과도 수정 가능한 거죠? 수정이 들어가요. 예? 수정이 들어가요.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음으로 보여주는데, 다음으로. 또 다시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지신 분 손들어 주세요. 만드셨네요. 자, 요거 누르셔가지고 페이스북. 이제 이 주소를 제가 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룹에 관악에다가 관악에다가 내 카카오 스토리 주소, 스토리 채널 주소. 스토리 채널 주소 뭐든. 그게 이제 주소예요.
아, 예, 예. 그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죠. 내 스토리 채널 주소입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자, 다 되신 분들은 스토리 채널 페이스북 관악 소셜 리딩 그룹에 올려볼게요. 네. 하시면서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공유함이 있습니다. 닭발 보이시죠? 요거. 요거. 다 만드신 분들은 요 화면에 뜨실 거예요. 요 화면에. 여기에 닭발이 있어요. 닭발 누르시면 뭐 나오냐면 페이스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막 돌려보세요. 나옵니다. 여기. 페이스북 클릭해서 요 상단에 몇 생각해 보시죠. 벗어난 거. 요거 누르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 우리 그룹이래 거죠? 네. 바나 소셜 리딩 그룹. 하고 내 채널 주소입니다. 채널 주소입니다. 하고 게시 눌러주시면 관악 소셜 리딩 그룹에 내 스토리 링크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스토리 가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내 채널로 가서 좋으면 구독을 하고 아니면 가겠죠. 거기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관악 소셜 리딩 그룹에 글자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고 드려서 확인해 주세요.